자, 녹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BJ 야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재미난 콘텐츠 플라워 꽃전쟁 여러분들 거의 겨울 특집 날입니다. 6월 28일 9시 48분이고요. 오늘도 무한 콘텐츠 기부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난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죠. 우리 핑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핑맨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플라워는 이제부터 저희 컨텐츠입니다. 아, 좋습니다. 누구 핑맨이 컨텐츠? 네, 댄디게임 컨텐츠입니다. 아, 오케이, 줌. 좋습니다. 오케이. 어차피 1인 컨텐츠 준비하는데 내가 먼저 컨텐츠 처음 해! 아, 준비하는데 힘들었으니까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머선이 안녕하세요. 마스터입니다. 자, 만두기 반갑습니다. 만두기. 자, 그럼 소개를 다르게 하죠. 자, 댄디게임 컨텐츠 플라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와, 댄디게임이 참고 뭐야, 이거 들어오는 기술들에서 90%가 만사기찬입니다. 자, 90% 만사기찬지 10% 댄디게임. 자, 중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리털 패딩을 갖고 있는 겨울남자 중혁이라고 아, 우리 중년이 반갑습니다. 너브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딩을 처음 입어본 너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달짱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리털보단 역시 개털이 짱이죠. 개털 패딩을 입은 달짱입니다. 아, 개털 같은 달짱이 반갑습니다. 아, 여운이 안녕하세요. 뭔가 이상한데? 안녕하세요. 저는 저런 오리털이랑 개털 같은 그런 패딩을 안 입는 여울입니다. 아, 개털 같은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디스하는데요, 달짱이 지금? 아, 개털 빡빡하고 좋습니다. 개털 무시합니까 지금? 그래서 개털 개털 패딩 밖으로 튀어나와요. 머리털. 자, 순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패딩에 치킨 넣는 순이입니다. 치킨 잡아 깜죠? 와, 치킨요. 반갑습니다. 패딩 찢으면 치킨 나오나요? 그분 패딩 드시려고 사가지고 다신 분이에요. 자, 게린이 안녕하세요. 안녕 북쪽 친구들. 나도 북쪽에서 왔어. 아, 북쪽에서 왔어요? 멀리서 오셨네요. 응? 역시 북쪽에서 온 사람들은 얼굴이 잘생겼다. 네, 텍스처팩. 오케이,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아마 이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여기 북극이었어요? 남극 아니었어요? 아니, 여기는 뜸왕국이야. 뜸왕국이야. 아, 얼어버린 뜸왕국이야. 얼어버린 뜸왕국? 자, 그러면 잠깐만요. 얼어버린 호남선 샤라샤샤 남은 열차에 샤라샤샤 흔들리는 땅과성토모로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겨울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네. 땅이 얼어있네요. 이제 갑자기 그 멀었어. 어우, 추워라. 오케이, 갑시다. 싸구려쓰네. 싸구려. 이 정도 패딩은 입어야지 보온이 적절하지. 무슨 패딩 다 똑같은 거예요, 사실. 뭔 소리야, 임마. 내 건 엔터키 달려 있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팀 좀 뽑아보도록 하죠. 팀 뽑겠습니다. 저는 파랑 팀. 저도 파랑 팀. 나 지금 비켜. 오케이, 파랑 팀. 이제 키시하면 파랑 팀 비켜. 아버님 또 파랑 팀이냐? 오케이. 라라라라라. 또 파랑 팀이냐? 빨간 팀. 아, 우리 발사 파랑 팀이네. 머싸야, 이기고 싶으면 배신하면 안 된다. 저번처럼 죽을 수가 있어. 초록팀! 아, 망했어! 왜? 좋아요, 빨리. 아니, 게리도 있다! 아, 이거 어떡해! 나 오른쪽으로 빠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너 나랑 바꾸지 않을래? 내가 뽑아야지. 제가 뽑을 걸. 어, 누가 먹었지? 아, 나 진짜. 오늘 미니맵 없나요? 어? 뭐야? 어? 초록팀은 4명입니다. 그게 뭐냐, 뭐, 맵. 아, 초록팀 거. 네네. 아유,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우리 만득장, 반갑다는. 안녕하세요. 안녕하다는 반갑다는. 제가 오리지널 조합은. 아이고. 자, 그럼 어차피 미니맵 이거 깔려 있으니까 이걸로 대처할게요. 알겠습니다. 자, 스킬 선택하래요. 오케이. 저는. 야, 우리 이거 해야지. 나 은신. 아버님. 나 은신. 아이씨. 와, 다 얘기하는 거임? 저 벽 통과. 아, 이거 하 야, 똑같은 건 중복되면 안 돼. 야, 일로 와. 어, 저희는 중복 안 되네. 안 되나? 저 위치 바꾸게 할게요. 헤이. 오케이. 나는 벽 통과할래. 맞을 거예요. 저는 벽 통과하고 싶은데 있으니까. 벽 생성할게요. 위치 바꾸고 벽 생성할래요. 제가 아니 이거 스킬 등록 확인하래. 제가 할래요. 아버님 팀 해야죠. 자, 파랑... 김윤희 다스키 손님 행가 감사합니다. 아닌가? 파랑 팀 참가 눌러요. 파랑 팀 참가? 파란 팀인가? 오케이. 너가 파란 팀이라 해놨을 걸? 파랑 팀. 야, 나가기 안 해도 돼 다? 아버님 빨간, 아버님 레드 팀 남가 해야 될 거예요. 블루 팀 참가인가?
명령 올린 거야. 나가기 명령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레드팀 나가기. 아 붙여야 돼? 네. 띄어쓰기 따윈 존재하지 않죠. 블루팀 나가기. 레드팀 나가기, 그린팀 나가기 다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린팀 나가기. 블루팀 나가기 한 번씩 다 하고 블루팀 참가나 그린팀 참가, 레드팀 참가. 오케이, 그린팀 참가 들어갔어. 오케이, 블루팀 참가했어. 네, 참가했어요. 가셨나요? 네. 솔라드! 아리오라리! 아, 사이어! 아리! 예! 모두 용암 속으로! 아, 맞아. 오늘 삐삐 안 하나요, 혹시? 아, 삐삐 아니죠, 원래? 네! 야, 아니, 스킬 등록하긴 했어요? 어. 누가 스킬 없어졌는데? 방금 스킬이 옆에 빠져나왔어. 아니 스킬 등록 확인 눌러야 돼요. 해정 구이님 매기시장에 감사합니다. 아 우리 모바일이시네요. 아. 매니저를 못 드리네. 우리 구이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스킬! 스킬 없어요. 뭐다 여기죠. 아니 멍청이들 스킬 등록 확인하라니까. 아니 바보예요? 머리가 나쁜 몸이. 아 진짜 먼데이 투데이에요? 자 우리는 먼저 시작한다. 통화방 초대. 오케이. 세상이 꽁꽁 얼어붙었구만. 세상이 다 얼어붙어서 아주 추워. 자 꽃전쟁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꽃을 이용해서 상점에 팔아서 그 판 걸로 무기를 구매하고 갑옷을 구매해서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이 전설의 꽃이 존재하는데 맵에 딱 한 군데 전설의 꽃이 존재합니다. 그 전설의 꽃을 찾으면 돈을 떼부자로 벌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또 복권 주운 거랑 똑같아요. 마크의 로또 복권 주운 거랑 같은 거죠. 저는 꽃전쟁에서 이 전설의 꽃을 잘 구하기로 소문난 악어입니다. 네. 전설의 꽃을 또 찾으러 가겠다. 지금은 여기 겨울철이라 꽃이 잘 안 자라네. 겨울이라 그런가 꽃이 잘 자라지 않는군. 꽃이 말이야. 중력이 키만큼 안 자라는군. 꽃이 좀 빨리 자라야지. 꽃도 좀 캐고 레벨업도 하고 빨리 파밍도 하고 상대도 잡고. 네 생각을 해봤는데 예 이 전설의 꽃이 말이야. 네 겨울과 관련된 조형물에 설치돼 있지 않을까? 겨울과 관련된 조형물이요? 응 좀 없나? 겨울과 관련된 조형물이 뭐가 있으려나. 아 달리기 이거 다 설정 안 해놨네. 오케이 설정 오케이 됐다. 오케이 무빙. 난 이 지도를 보면서 전국을 돌아다닐 거야. 아버님. 어. 약간 처음 보는 거 있는데요? 성 같은 거 있는데요? 어떤 거? 성 같은 거 있어. 저기 우리들 저희 진영 근처 있잖아요, 어머님. 어. 아 아버님 저희 어디에요, 아버님? 그 성이 상점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성 말고요. 그러니까 저희 팀 기지 근처에요. 성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니 아버님 블루팀 있잖아요. 블루팀 입구 근처로 와보세요. 자, 난 이런 하찮은 꽃은 캐지 않겠어. 네? 난 열심히 성 있다. 성 저희 팀 근처에 성 있지 않아요? 어? 겨울왕국이다. 저 성에 저기... 꽃이 분명 있다. 아유라리 있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데? 저 성에는 100% 뭔가 있을 거야. 뭐? 야 나 꽃 찾은 거 같은데? 네? 꽃 찾은 거 같아. 레알? 어. 이거 아니야? 어떤 거요? 이 파랗게 된 거. 오늘 그 꽃 이름이요. 그 눈처럼 생겼대요. 빨라 상점 들어가. 빨라 상점 들어가. 당장 들어가라고. 찾았어. 이 무기도 없어요 아버님. 아 찾았어. 야 우리 부자야. 뭐야? 당황스러운 걸? 아 아버님 인벤트는 다 비었죠. 야 여기 창고가 없는데 기지? 기지 창고 많. 신님 기지 창고 안 파나요? 프리즈. 심어놓으면 되지. 오케이. 심으면 없어지지 않아? 심으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잘 봐. 내가 어그로 끌어볼게.
그런 짓 하다가 어떤 사람이 칼빵 때려요. 그런 짓 하다가 뺏기면 정말 싫어할 거예요. 나유루 나타의 소래. 와, 천년에 한 번 피는 꽃 정말 찾기 쉽구나. 이야. 어, 뭐야? 어? 응? 아가씨? 아가씨, 어? 잠깐만요. 네. 캐리 뭐야? 캐리 뭐이? 캐리 뭐이? 상자 말에 있는 거 캔 거 같아. 아, 상점에 있는 거 캔겨? 아, 순간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놀라. 어, 야, 그림에서 떼가지 말래. 잠깐만, 저걸 옮기려면 뭘 할 수가 없잖아. 야, 저건 좀 심했다 근데. 야, 꽃 오늘 너무 쉽게 숨겨놨는데? 어디다가 숨겨놨는데요? 그냥 대놓고 도로에다가. 아, 오히려 대놓고 도로에다 숨기면 못 찾을 줄 알았나 보다. 아니, 졸라 멀리서. 졸라 멀리서 포함한 게 대놓고 있는겨. 못 찾을 수 없게 해놨어. 내 역대급 두 번째로 쉽게 캤다. 첫 번째는 더 쉽게 캤었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빨랑 해서 저희 야! 파당. 야, 여기 도트뜸 여왕 살고 있다. 어디요? 도트뜸 여왕은 왜 죽질 않는 거야? 아니, 도대체? 저 불사요 저분. 안 죽어. 여왕님 잘못했습니다. 여왕님 언제 죽음? 도트뜸 이제 축통이 후릴래. 아니야, 그럼 안 돼. 도트뜸 나는 인정해. 이제 떠날래. 오케이, 여왕님을 제가 설득시키고 올게요. 오케이, 다녀와. 야, 근데 저거 꽃 가져가다가 죽을 것 같아. 꽃이요? 어. 아, 제가 한번 정찰을 다녀가겠습니다. 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요? 야, 내가 한번 실험해볼게. 한번 들어가볼게. 이게 하객진을 펼쳐야 돼요. 아, 이건 안 되네. Everybody understand? 오케이. Bye. 누가 와도 기지 지키고 있을 거 아니야? 아, 맞아. 나 은신이 있어. 에이, 아버님 은신이면 그냥 들어갔네요, 지금. 그래도 한번 뭐야? 한번 가서 죽어줄게. 뭐야! 왜? 도트뜸이나 죽였어. 저거 막대기 얻어야 되는데. 완전 센데요? 막대기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엄청? 그니까. 오케이. 야, 이거 너무 쉽게 캐니까 이거 당황스러워. 당황.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맵 전체 한 군데만 존재하는 전설의 꽃을 시작한 지 1분 만에. 예. 그냥 길 가다가. 예. 저 이 정도면 전문가 아닙니까? 어이, 전설의 꽃 트레저 헌터. 아, 제가 보기에는 없는 꽃도 만들어서 캐시는 것 같은데. 그래야 나 여기 좀 들어가야 해. 기려. 도트뜸 떠날래. 왜냐하면 눈꽃을 돈으로 바꿔야 하거든. 아버님, 바꾸면은 그거 오케이 알죠? 어떤 그 포지션 A. 오케이. 오케이. 플랜 B. 오케이. 여기는 알파 이그론. 안 돼! 내두꽃! 없어. 레어? 어이씨. 이제 두고 오셨을 것 같은데. 오케이. 화낼 뻔했어요. 쟤네 흥분시켰어. 내두꽃! 누가 먹어? 오케이. 사이에 분쟁을 조정시켰다. 오케이. 분쟁. 오케이. 나 이제 떠날래. 오케이, 이렇게 약간 분쟁을 둘 시켜주고. 팀이에요 아닌가? 저 뭐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야, 레아 초대 걸어봐. 오케이. 아니, 돈을 어떻게 누구, 많이 벌었지? 누구 초대 걸까요, 아버님? 게리. 오케이. 뭘 봐, 뭐야?
중력, 중력하고. 중력님이요? 오케이, 초대할게요. 야, 제리! 영희하지 마. 야! 너가 가져갔지, 레알. 아까 걔는 뭐... 어디다? 야, 했어, 야, 근데 야, 은신 왜 이렇게 짧아? 레알. 여기 아버리, 아버리 여기 못 죽여요? 어? 1층 안에 못 죽인다는데? 네, 1층 못 때려요. 아, 레알, 내놔 빨리 눈꽃. 뭔 소리 안 들고 있어? 눈꽃 내놓으라고. 나 레알 눈꽃 들고 있었어. 아이, 그래. 다 없는데, 야, 근데 은신 왜 이렇게 짧은 거요? 그렇게 비명 소리도 크지 않았다고 뭔가 어디다 숨겼네. 뭘 어디다 숨겨? 우리 집에 숨었지. 그러네.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엄마 야 숨겼다. 숨겼대잖아. 야 찾아가도 숨겨. 야. 이상하지 않은 판이 숨겼다 이거. 어 뭐야? 사실 머싸가 가지고 있다. 머싸 찾아, 머싸 찾아, 머싸 찾아. 머싸에게 원피스가 있다. 나. 내리꺼 내리꺼. 야 우리 맵 어디다가 숨겨놨어 지금. 우리 오늘 너무 게임 재미없어질까 맵 어딘가에 숨겨놨어. 아 당연하죠. 아, 저도 기다려요. 아 눈꽃 캡니다. 아 진짜 어이없어. 그 눈꽃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아 눈꽃 찾았다. 어 게리아가 있어. 너네는 눈꽃 있냐? 우리는 눈꽃 있다. 야 저거 상점에 있는 눈꽃이라고. 아 진짜. 아 잘 버텼어요. 이 눈꽃 내 눈꽃이 어디 있어요? 내 거예요. 빼놔줘 그냥. 겨울왕국 눈. 학원님 저 진짜 숨겨놨어요 저 말하는 곳으로. 레알? 네. 야 나 갇혔어. 어디 계신데요? 살려줘. 트위님 왜 다이아 갑바 입고 있지 근데? 와 파묘를 벌써 왔네. 살려주세요. 그러니깐. 살려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학원님 어디 있어요? 땡큐. 겨울왕국 특집 하지 않는데. 야 레아 숨겨놓으면 안 돼. 이런데 들어가는 거 아니라도 뭔가 아이템이 있을 것 같은데 아쉽구만. 뭔가 오늘 도트뜸이 있는 걸 뭔가 준비를 했어 오늘. 도트뜸 여왕을 죽이면은 뭔가 나오겠지. 야 근데 쟤네 어떻게 벌써 다이아하고 이런 거 다 얻었대? 그러니까요. 돈이 없을 텐데. 지금 뭐? 야 지금 레아 지금 가져가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가져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꽃을 가지고 가. 어머님 제가 꽃 숨겨놨어요. 아무도 못 찾는 그곳에 화분에 있는 거 떼가서 돈 벌었다는데? 응? 화분에 뭐가 있었는데? 화분에? 화분에 대체 뭐가 심어져 있었길래 도대체 화분에 뭐가 있길래. 화분에 쟤네 뭐가 어떻게 있나? 다이아 프리셋을 벌써 맞췄지? 그러니까요 화분에 뭐가 있지? 왜 난 안 보이지 화분에 있는 게? 나만 안 보이나? 다들 안 보이나? 나도 안 보여. 야 어디다 놨어? 아이 숨겨놨다니까요. 순이가 넹 나 이제 떠날래. 걔들이 되게 착한데 오늘? 아니 이렇게 돈을 벌 수가 없는데? 야 뭐 어떻게 저기 다이아 아빠 벌써 다 맞췄대? 그러니깐요. 뭔가 이상해. 뭔가 비리가 있어 저기. 100%예요 이거 신 불러야 돼. 뭔가 비리가 있어. 신 어떻게 된 일이야? 말해. 그 장미칼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오 우리 템 사야 돼요. 신 어떻게 된 일이야? 저분들 어떻게 템을 벌써 저렇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여기 앞에 있던 화분에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엄청 많이. 그러면 저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애야죠. 화분에 아니요, 있는 건 원래 캐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장미꽃이 있었어요? 그 상점 앞에 화분들에 한 약 20개 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하나에 얼마인데요? 4개 16개입니다. 오. 오. 우리 빨라 팔아야 돼요. 눈꽃. 아니야, 야 티끌보가 태산이라서 지금 그거 괜한 욕심으로 지금 가져가면 안 돼. 다이아 갑바 맞추는 날에 가야 돼. 장미칼 샀다고요. 장미칼 이미 샀어요, 언니. 아 레알? 아 레알? 그거 아니라고. 축하해요. 아니 제가 게리님이 죽였는데 장미칼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당했거든요. 게리님이 저 장미칼로 때리려고 그랬는데 이겼어요 제가. 어 죽을 뻔했네. 그런 다음에 도망치다가 다이아 칼 든 사람들이 뚜껑 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죽였어요. 그 소문 들었어? 누가 장미 캐서 돈 벌었대.
장미께서 장미칼 만들었네. 불법으로. 다이아 갑바 입고 있대. 뭐야 이건? 아이씨 다이아 갑바야 다들. 미쳤나?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어떻게 해야 돼? 짜보 이거. 야 지금 그 뭐냐 지금 그거 장미칼로 죽어도 따질 수가 있어. 맞아요 이거 따질 수 있어요 이거. 네 따져야 돼요. 그 있는 장미칼만큼 장미 그렇기 때문에 장미칼 지금 그래. 벌써 따지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초반에 이 이익을 통해서. 아가짜 난. 야 나 레벨 아직 온데 경험치 포션이 없다. 경험치 포션이요? 저 있었는데 죽었는데. 경험치 포션 얻어야 돼. 아! 경험치 레벨 아직 5야 어떻게? 저 레벨 경험치 것도 없어 어떻게 된 거야? 저 승윤이 거 뺏어 먹어서 레벨 14 됐어요. 레알? 레알? 근데 야 그거 누나 먹고 해야 되는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승윤이 먹고 있는 거를 뺏어서 옆에서 같이 경험치 모았더니 14 됐어. 아니, 야 이거 티끌 모아 대산이랬어 진짜 이렇게 벌어봐 할 수 있어. 아. 아니 티끌은 생기자마자 없애야 돼요. 더러워져요 티끌 있으면. 야 이거 일일 컨텐츠니까 진짜 조심해. 애들이 빨리 죽이려고 한다니까. 방금 죽었어요 안 그래도. 저도 죽었어요. 저 방금 기지 앞에서 세 명이 저 앞에서 진치고 있었어요. 티끌 모아 태산이야 티끌 모아. 그 여러분들 특집 컨텐츠는 알아서 애들이 좀 매너 플레이를 하는데 그 뭐냐 일일 컨텐츠는 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쳤어요. 애들이 막 학살하고 다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애들이 저를 만났을 때 죽이지 않은 이유는 제가 도망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네 도망갔으면은 눈꽃이 있는 걸 눈치를 근데 채고 근데 피맨이는 저를 죽일 거거든요. 저기요 피맨이 애프터파시하게 그 장미 어디서 구해요? 나나나 어 못사니 다행이다. 머리 냄새가 그거 불법 나. 그거 불법 죽이면 따짐. 오케이 님빠이. 저분 생각해보니까 제작자예요. 제작자가 장미 심어놨네. 그러네 제작자가 장미 심어놨다. 신고 나 지금 무서울 거야. 입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데 오 나는 머사꽃을. 야 나 아무래도 체력부터 좀 키워야겠어. 레벨이 오르지 않지. 나는 꽃의 사자 레벨 꽃이 나올 것 같아. 어 잠깐 꽃 나온다